안녕하세요. 밥 먹다예요. 오늘은 제가 평창에 왔어요.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왔는데 여기 입구에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좀 찍어볼게요. 이거 복권콩이고. 자. 이건 표고다. 송양대. 이거 메밀인데? 네네. 네.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저 베개는 얼마씩해요? 그거 크기별로요. 만 원, 2만 원. 이게 메밀 볶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맛있어. 언니 메밀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철간 초자연으로 칼로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다. 진짜 아, 되게 맛있다니까? 물에 타면 차. 이거 물에 타고 뜨거운 물 넣잖아. 그럼 차로 그 조안이 되게 맛있다. 그만큼 보면 차가 되는 거야. 너무 맛있다. 우리 일단 내려오다가. 내려오면 사야 돼.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여기 써 있잖아. 이게 만 원이에요? 네, 만 원이에요. 하나에. 되게 많다. 와. 주름 되게 맛있어요. 나 저거. 네. 네. 나는 애로. 얘가 조금 잡으면서도 요거도 맛있겠다. 요거 커리도 같이 해도 되죠? 아, 요거를 같이 먹어요. 네, 맛있어. 같이, 네, 같이 그래 맛있어. 잘라내고 끝에만 조금 나는 한바구니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아니 아니 실망이야. 일단 이거 까 네, 맛있다. 일단 이거 있다. 이쁘다. 이거 먹었어요? 안 잘라도 돼요. 그거 그냥 꺼지에 먹으면 돼요. 그럼 겉에만 저게 갖고 아깝잖아. 이걸로? 오빠한테 샀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어디 거예요? 네, 강원도 진부 거예요. 아, 이거 진부 배추. 고랭지 배추. 이거 들어. 네. 갈게요. 네. 아, 명함도 있어요? 그럼요. 저희 택배 다 돼요. 택배도. 아, 택배도 돼요? 네. 저 여기 택배도 된대요. 네. 네. 저도 주세요. 네. 두 개 다 주세요. 언니 받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강원도 찐 옥수수예요. 요거. 아이고, 옥수수. 여기는 평창 사과. 사과요, 한 봉지 만 원. 이거 행사 언제까지 해요? 네? 행사가 언제까지 해요, 여기? 계속? 다음 주까지. 아, 다음 주까지. 잠깐만, 아빠한테. 네, 네, 이거 해탈품입니다. 어서 오세요. 가서 말 말해. 싸게 팔잖아요. 예, 해탈국이에요. 예, 당연하죠. 예, 맛보세요. 해탈국은 진짜 맛있어요. 예. 지금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나오는 거라 다 맛있어요. 손님은 아직도 있네. 예, 예. 여기 평창자신데? 얼마예요? 고객님, 요게, 요게 지금 저기 5만 5천 원이고 500g에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5만 5천 원이고 지금 1kg에 지금 11만 원, 그 다음에 250g에 3만 원, 그 다음에 저기 요거 150g에 이거 너무 고소하다. 방금 너무 맛있어요. 아까 주신 거보다 방금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지금 온 게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잘해. 귀한 건데. 봄이다. 그럴 것 같죠. 롯데밖에 없는 거. 아, 이거 같고. 네, 색깔이 이거 보인다. 뭐로, 뭐로. 건강하고, 브라질을. 같이. 이 떡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요. 축적합니다. 안 줘봐도 돼요? 네. 아니, 멀렁멀렁하지 뭐.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요. 소주뚜껑이. 이거 아니야?
먹으니 생 거의 나오는 거 바구니 채로 주는 거야? 바구니 저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달다. 네. 이거 먹어볼게요. 네. 컵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2kg가 25,000원, 손잡이 이거 30,000원이래요. 맛있다. 엄청 달대. 내 말이. 배고파. 하나 드셔보세요. 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노루궁뎅이다. 가져가서 소금물에 소떡을 해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냥도 요거 요거 생 거 잡수거든요. 요 된장 끼워 잡숴봐요. 독성 있어서 살 수도 있다. 이거지만 한 개 사셔야 돼. 이따 내려올 때 살게. 지금 무거워서 어떻게 요거 5,000원, 요거 3,000원. 5,000원, 3,000원인데 네. 제가 네. 사진 찍었다고 무조건 사래요. 내려올 때 살게요. 절 기억해 두세요. 알았어요. 네. 기억해 놓을게요. 네. 제일 예쁜 사람 보는데요. 예, 네. 그러면 한 개 더 준대요. 아, 네. 네. 나도 영지 땄는데 여기도 영지 있다. 예. 어, 나 영지 요만한 거 땄는데. 어. 옵니다. 또 코로나 때 지나고 처음 왔어요. 이게 염색한 네네. 걸로 만든 거예요. 네, 여기도 요 색깔도 영천. 있고 경북 영천의 한낙제 고향 고장이구나. 이게 더 예뻐. 이게 더 예쁘네. 이쁘죠. 동백꽃으로 해서 모티브라고 하고 만들었어요. 아 예쁘다. 이 제품 보잖아요. 13만 원 받는데 1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귀엽죠. 여기 뒤에 주머니 있고. 예쁘다. 어머 여기 한 바퀴 다 돌았네 그 당시에 아주. 어 예쁘다. 아 어떡해 너무 예쁘다. 제가 작품들이에요. 처음 보시죠?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선생님 너무 예쁘다 하시겠다. 그죠? 어 세상에 예쁘다. 너무 신기해. 이 좋은 작품들 이 상골에 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아무튼 진짜 가을이네. 아 너무 예쁘고. 진짜 가을이지. 너무 예뻐요. 비가 또 온다 그래? 아. 이런 분은 하나 얼마예요? 네. 엄마 10만 원에 나왔겠지. 근데 그게 나무가 그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요? 느티나무 도마 하나가 10만 원씩. 나 요새 느티나무 도마 쓰는데. 네. 도마가 좀 비쌀 건데. 예쁘다. 도마에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뭐 다 나갔고 이게 나무가 생겼다고 없습니다. 그제 다 나갔고. 얘는 이렇게 찹쌀인가 용도가 아니면 이렇게 걸어놓는 걸고요. 이거는 마침, 걸어도 되고 받침으로도 받침에도 써도 되고요. 요것도 같은데 우리 먹었던 받침.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오동나무. 아, 요것도 오동나무. 주방에다 걸어놓으면 좀 폼나게 하고. 이게 새마귀 집안에 꽂던데. 아 이게 새마귀예요? 새마귀다. 아,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이런 스타일까지 5만원이네. 세상에 예쁘다. 잔안에 단풍이 들었어. 생화를 직접 말리셔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신 완전 정말 작품. 원래 여기가 5,000원씩입니다. 이게 뭔데? 아.
여기 수면 지방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수면을 유지할 수가 없죠. 마음이 가지요. 근데 이 온열이 보통 이런 돌이나 구강으로 저거를 팔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수면 지방파 차단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공기 정화가 되죠. 이거는 아 저거다. 오 요거 봐. 나무 진짜 그대로. 이거는 진짜 나무 생긴 거예요? 그대로 했네. 이런 거 빵도 맛. 빵도 맛. 브런치. 동해안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영향으로 인쇄비가 오는 거예요. 브런치죠. 이거는 자연 국물 시리얼. 아, 시리얼이래? 네. 먹어봐. 빵도 많네. 애플 모양으로 딱 빵. 좋았습니다. 이거 강릉가 아니야? 동남한가? 어, 맞아요. 선생님이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선생님 만났어. 저희 동남한가 대표님이세요. 제가 여기 단골이었어요. 지금 거의 몇 년이나. 선물 제일 많이 보냈어.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죠? 이 동남한 같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나 여기 거면 선물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지? 깜짝 놀랐네. 저희 여기 텐트밤이에요. 아, 정말요? 초창기부터 저희가 왔어. 아, 그랬구나. 이게 몇 대 된 거예요? 전 처음 와봤거든, 오늘.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3년. 제가 여기 선생님이 그때 막 부탁해가지고 사례 한 가지 막 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기억해요. 저 몇 년 안 보냈거든. 근데 우리 또 보니까 또 새롭네. 여러분 강릉 오시면 여기 동남한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올게. 어린이집에만 이게 꼬마 강릉 성차. 강릉 적용 같아 있죠. 예. 네. 거기에 납품이 들어가고 대구에 웬만한 큰 절 거기 차집이 있어요. 전통 차집. 네. 네. 이게 꼬마 강정. 네. 후식으로 요거 됐다. 가시는 분 잘 아니까. 언니 이거 먹어봐. 내가 진짜 적극 추천. 물에 올라오면 골정사에 시원해요. 그래요? 네. 같이 먹어보자. 여기 꼬마 강정이거든요. 이거 먹어봐. 마스크. 언니 마스크 썼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고통이 좀 확 도는데? 해봐. 그냥 확 간 게 아니라. 고통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네. 절대 안 나. 생강이 맛있어. 이 향이 너무 좋아. 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저희가 이거는 우리 돈으로 만들지 않은 건 여기 안 나. 전 잘 먹겠습니다. 좀 이따 내려오면서 살 거예요. 우리 내려오면서 다 들어가는 입구 이제 물인데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숲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저쪽 길이 이제 숲길이에요. 숲길 걷는 곳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맑아요. 너무 맑죠? 뭐 있죠? 지금 비가 오거든요? 비 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맞아요. 네. 흐뭇 자차잖아요, 자차. 네, 흐뭇이 없어요. 비 타고 있어요. 자, 여기 오시면, 여기 오른쪽 편이 전나무 숲길이에요. 여기 산책로인데 전나무 숲길이 굉장히 좋아서 일부러 걷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여전히 저렇게 걷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지금 월정사로 올라가겠습니다.
월정사 큰 법당으로 저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정사 아닌데 안 들어가는 출입구 입구인데 여기 장풍나 너무 예쁘죠. 여기서 포토샵이 됐어요. 너무 내일부터 여기 월정사의 문화축전이라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대도 설치하고 있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보시죠. 여기는 정무소 염주 사야 되는데 월정사의 템플스테이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가면 템플스테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또 기와 불사하는 곳이고 저기는 이제 여기 불교용품 판매점인데 선물함이에요. 선물함. 여기서 잠시 들어갔다가 올게요. 이 뭐지? 아니 이게 무슨 나무라고 그랬지? 그 눈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제. 그럼 108대가 끝나나? 아직 할 줄 몰라가지고. 이쪽 손은 놀고 있으면 되는 아니지. 거야? 그럼. 자, 염주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서 살짝 틀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꼬는구나. 꼬면 이렇게 가. 아, 서로. 그럼 같이 가. 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좋아. 난 요거. 저도 10만원짜리보다. 이게 더 난데? 그래. 언니, 우리 이거 살까? 그래, 이거. 우리 이거 하자. 이거 무슨 색 할래? 이 색깔 수다 예쁘네, 언니. 수다. 나 이 색깔 좋아해. 나도 그런 색깔이 좋은데, 잠깐만. 색깔이 없나 보다, 더. 그러게. 여기다가, 그런 색깔이 예쁜데, 그지? 요거도 괜찮네. 그거 하고 요거 하고 그게 할까? 이 색깔도 괜찮네. 이거, 이거보다는, 그지? 이거보다는 이게 나. 그지?